토크쇼 오서진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진짜 이제는 예. 필수품인 것 같아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십니다. 매일매일 건강하게 맛있는 야채 채소 갈아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완벽 풀세트를 준비를 했는데 네. 믹서기뿐만 아니라 칼날도 각각 다르게 갈 거고요. 텀블러 믹서기입니다. 텀블러 믹서기가 뭐야? 텀블러와 호환이 돼요. 1200 대용량부터 시작해서 믹서 보관 텀블러를 하나로 하실 수 있도록 텀블러도 무려 5개씩이나 거기에 파우치까지 챙겨드리는데 네. 오늘 이 조건은 꽉 잡으셔야 됩니다. 국내 생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5만원대. 홈앤쇼핑 좋은 게 뭐예요? 국내 생산이어도 10% 할인에 10% 최대 적립 해봤더니 최대 혜택이 12,000원이 넘어가고 나중에 적립금 5,800원 받으시면 재구매하시는 네.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구성은 국내 생산인지라 만들어내는 게 어려워서 까다롭고 꼼꼼하게 만들어지거든요. 마지막 생방송이고 방송이 끝나고 나면 네. 이 조건으로는 구매를 절대 못하시기 때문에 아 그리고 오늘 특집전이에요. 네. 봄맞이 특집전. 롯데 지금 전기 포트까지 준비가 경품으로 되어 있어요. 단 한 번도 제가 알기로는 드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오늘 좋은 조건 보셨을 때 가져가시고 네. 야채 채소를 먹어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근데 하루에 일주일에 얼마나 드세요? 하루 야채 권장량이 뭐 금감 20개, 피망 7개 된다고 하는데 피망 7개씩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러니까. 안 계시나? 근데 다 필요한 영양소긴 하잖아요. 네. 이제는 갈아서 맛있게 물처럼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두 사람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뭐 인생사 돌아가는 이야기 좀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건강하게 사는 건강해야 거예요.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먹고자 하지만 껍질째 갈아서 그리고 다 냉장고에만 있지 그렇죠. 이걸 갈아서 쉽게 먹자 그러면 용기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잘 갈아낼 수 있는 믹서기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굿모닝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해서 좀 보여드리면 제가 조개 껍질이에요. 이거 힘 좋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엄청 단단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한번 안쪽에 넣어보고요. 얼마나 잘 갈리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아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어머님들은 그 선택의 여지가 딱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안쪽에 넣어보고요. 이거 쭉 한번 갈아서 보여드릴 텐데. 어머. 지금 보시면 24,500 RPM이에요. 조개 껍질. 순식간에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단한 거, 질긴 거, 아까도 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런 파프리카도 워낙 질기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곧디곧게 갈아서 내가 후루룩 마실 수 있게끔 그렇게 텀블러 용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 갈아내더라도 지금 보시면 저희가 얼마나 잘 갈렸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조개 껍질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무슨 분진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갈리는 걸 한번 보시면 고객님 위쪽에 이렇게 차 곱게 분쇄가 돼서 나올 정도로 잘 갈리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요리들 하시면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믹서기의 예. 기본은 잘 갈려야 됩니다. 그럼요. 자동차는 잘 갈려줘야 되고 네. 냉장고는 시원해야 되는데 믹서기는 이렇게 힘이 좋으니까 걱정하실 것 전혀 없으시고 네. 집에 아침에 공복으로 절대 나가지 마시고 이제는 든든하게 채워 드셨으면 좋겠어요. 고객님 지금 보시면 저희가 뭐 건강을 챙기실 수 있게 그럼 텀블러도 챙겨드립니다만 지금 보시면 1200ml 용기에 대용량 또 용기를 드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시금치라든지 호두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갈리는데 헤이. 지금 뭐 거기서도 보이시는데 위에서 한번 보시면 고객님 이게 안쪽에 회오리가 치는 게 보이시죠? 정말로 곱디곱게 잘 갈리게 힘이 좋다 보니까 저 안쪽에 칼날 저 안쪽까지 다 들여다 보일 정도로 잘 갈립니다. 그래서 바쁜 아침에 이 정도만 좀 보여드리고 바쁜 아침에 특히나 여러 가지 소스나 이런 요리 하시기에 너무나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잘 갈렸는지 내용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데 어머, 고객님 보세요. 시금치 소스, 시금치 스프 해드셔도 맛있고 그러니까 이런 소스나 이런 것들을 맛있고. 바쁜 시간에 아침에 쉽게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예. 뚝딱 됐어요. 금방 잘 갈리고 야채 네. 채소를 그리고 집에 네. 용기 따로 보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관을 해뒀다가 그렇죠. 아 그러면 옮겨 담아야 되나? 옮겨 담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냉장고에서 맞아. 텀블러를 꺼냈어요. 네. 텀블러를 꺼내서 칼날만 결착시켜 맞아요. 주시면 네.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텀블러 믹서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 놨던 거. 내가 여기 뭐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 이거 그대로 보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셔가지고 이걸 또 딴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칼날만 결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바로 믹서기에 본체와 연결하시고 돌려보면 고객님 보세요. 제가 좀 전에 비트 넣었어요. 비트 넣었고요. 여기에다가 당근도 넣었어요. 당근도.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서 이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원재료 특히나 이런 뭐 질기는 거 섬유실
아니면 당근 이건 얼마나 단단해요. 이거 먹기 힘들고 이거 아구작아구작 먹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쉽게 갈아서 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번잡하거나 설거지가 많이 나오거나 이러면 못 쓰시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신 다음에 고님 보세요. 여기서 또 옮겨야 되나? 아 그럼 내가 컵만 씻어야 되는 게 하루에 몇 개야. 그쵸.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뚜껑도 다 챙겨드리고 빨대까지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지금 보세요. 이렇게 딱 끼셔가지고 바로 나가는 가족분들에게 전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냉장고에서 용기를 바로 꺼내서 네. 믹서기에 바로 갈고 먹는 그렇죠. 것까지 텀블러로 그대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니까 네. 설거지 안 하셔도 너무 좋으실 거고 그렇죠. 아니 이렇게 빨대컵으로 드시면 운전하실 때 너무나 편안하게 드실 수 있겠고 또 그 차량 옆에 데스크보드에 다 들어가게끔 이게 또 용기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맛있네요. 맛있어요. 근데 빨대 주는 거예요? 아, 드리잖아요. 빨대까지도 드려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네. 수 있는 빨대인데 그 좋은 게 뭐냐면 요즘에 면역력에 관련된 좋습니다 하는 과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블루베리, 뭐 시금치 이거 맞아요. 원하시는 거 어머님들이 사셔서 네. 집에서 바로바로 바로 갈면 아 맛있게 드실 그러니까. 수 있어요. 맛있네요. 지금 되게. 보시면 고객님 저희가 배하고 여기에 호두에 지금 제가 넣는 게 뭐냐면 이건 수삼이에요. 수삼도 안쪽에 넣어서 그러니까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 냉장고 열어보시면 많이들 있으실 텐데 이렇게 꿀도 한번 좀 넣어보고요. 달달하게 드실 수 있게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고객님. 내가 배를 따로 해서 또 따로 돌려서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끼신 다음에 그냥 이거 가지고 바로 연결하셔서 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지금 너무나 잘 갈리죠. 근데 고객님 중요한 거는 내가 또 만약에 이걸 사서 내가 얼만큼 잘 쓰느냐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 텀블러 용기를 워낙 많이 드리다 보니까 고객님 정말 쉬지 않고 쓰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재질의 용기도 드리는 게 물론 좋습니다만 내가 쓸 거를 위주로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챙겨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싹 가시고 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저희가 이걸 또 다른 데로 컵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이거 그대로 여기에서 고객님 저희가 또 텀블러 뚜껑을 드려요. 이겁니다. 다 드려요. 이걸로 바로 딱 결착하셔서 지금 보시면 뚜껑 이렇게 딱 빠지니까 이거 가지고 또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넌스톱으로 그러니까 한 스텝으로 다 가능하신 거예요. 환절기니까 진짜 배도라지도 좋으실 테고 그렇죠. 사실 우리 아들이 뭐 바나나 좋아하면 바나나 주스 우리 다른 그럼요. 딸내미는 뭐 딸기 주스 남편은 맞아요. 환절기니까 배도라지 주스 네. 원하는 대로 드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텀블러도 다양하게 드려요. 이제 가족끼리도 1인 1텀블러 네. 각각 위생 때문에 각자 쓰시잖아요. 아빠 거 엄마 운동 할 때 그리고 애들 학원 갈 때 그리고 집에서 답답하니까 요새 네. 밥 해주고 뒤돌아서만 간식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이대로 두시면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갈아서 용기에 안 담고 할 수 있으니까 총 그렇죠. 5개 드릴 거고 네. 화면에 나오는 로페 전기시포트는 경품 찬스 이거 이렇게 해서 펼치면 네. 커지거든요. 맞아요. 휴대하기도 좋은 네. 경품 찬스 있어요. 지금 100여 분 동시에 들어오시는데 그렇습니다. 국내 생산이고요. 귀한 재료를 샀어요. 네. 막 유기농 좋은 거 애들 먹이려고 샀어요. 네. 용기도 귀한 걸로 만들었습니다. 고객님, 이 텀블러 용기 특히나 요즘에 뭐 위생 살균 이런 거가 중요하잖아요. 고객님, 근데 이런 텀블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 에코젠 소재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젖병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열 내냉 테스트까지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짱짱하면서도 좋은 소재로 또 챙겨드리겠습니다. 야채 채소 담는데 네. 좋은 거 담는데 FDA 등록된 소재고 젖병 소재, 젖병 삶아서 쓰잖아요. 애들 거 좋은 거 쓰잖아요. 비스페놀 풀이 없습니다. 식물성 원료 사 겠고 밀폐력 테스트까지 완료한 텀블러까지 네. 텀블러도 많이 드리면서 좋은 걸로 드리고 그렇죠. 사실은 텀블러 가격 하나만 해도 만만치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믹서기는 사실 비쌉니다. 대우보모 싸봤자 99,000원, 100,000원대인데 지금 50,000원대로 국내 생산의 제품 네. 나올 수 없는 충격 초특가로 드리는지라 100여 분 오시는데 이거 드려요. 1200ml 대용량의 본체와 더불어서 컨테이너까지 드리고 텀블러는 지금부터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루에 두 잔씩 드셔도 되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마지막에 저녁에 설거지 하셔도 되실 정도로 맞아요. 넉넉하게 드릴 거고요. 여기에 파우치도 4종 중에 2종을 랜덤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오늘 이 조건, 방송에서만의 조건 경품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루페 접이식 전기 포트까지 경품을 통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이제는 더 이상 보실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없어요, 없어요. 화면에 나오고 네. 있는 파우치 더 이상은 보실 수 없어요. 이거 되게 좋거든요. 네. 쭉 풀세트 가져가시는데 가격이 5만 원대. 국내 생산인데 지금 5만 원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에 적립금 5천 원 넘게 가져가시면 나중에 모나리자 휴지 사시거나 음나우스 사시거나 현금처럼 쓰시면 되시고요. 네. 이 구성은 더 이상 없어요. 영원히 오늘 마지막 생방송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이 조건은 절대 불가. 믹서기로 제대로 된 거
거 국내 생산으로 들이셔서 하루에 밥솥보다 더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채채도 충분히 챙겨 먹자고요. 15분에 전기포트 추첨 들어가니까 건강 챙기실 수 있는 게 잡